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실기시험 이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란에서부터 14안까지는 이제 쭉 문제가 설명이 되면서 여기에 실기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란부터 14안까지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는 공통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문제는 여러분들이 필히 익혀 놓으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진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엔진 문제는, 에, 분해 조립 측정이 나오는데, 이란에서는 엔진 분해 조립, 그리고 크랭크 축에 대한 유막 간극, 오일 간극 측정이 나오죠. 에, 그래서 이 문제는 유막 간극 분해 한 다음에 분해 조립용이 따로 준비가 되고, 그리고 측정용이 따로 두, 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엔진 시동 작업, 이거 무조건 해놔야 되죠. 어, 요건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그래서 100% 출제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출제라고 하는 얘기는 1안부터 14안까지, 에, 저 모든 문안에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어, 엔진 작동 상태, 엔진을 시동을 걸고 여기에 따라서 어, 나머지 측정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공회전 속도를 점검을 하고 배기 가스를 에, 점검한다. 배기 게스라고 하는 것은 일명 CO 테스터, CO 측정을 하는 거죠. COHC, NOx. 그래서 이세 가지의 측정도 이루어지지만, 아, 우리가 CO 테스터기에 람다비까지, 람다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측정 테스하기를볼수 있습니다. 파형 측정에서는 어, 파형 점검에서는 뭐맵 센서, 에어프로 센서, 그다음 뭐쭉 TPS 산소 센서 어, 크랭크 악 센서 1번 실린더 트리지 센서 이렇게 쭉 나오지만 어 이렇게 교차적으로 안별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익혀 놓으셔야 될게테스트하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장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측정 전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확실하게 익혀놓고 그리고 어 파형에 대한 특성을 어 정상 파형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부품 교환. 부품 교환에서는 CRDI 인젝터 탈부착이다 커먼레일 인젝터 탈부착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인젝터 교환 작업할 수 있도록 별도로 따로 준비가 되고 그리고 연료압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또 시뮬레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문제 다섯 가지 문제로 문학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세시 문제는 부품 탈부착 1번 문제는. 전륜 쇼캅쇼바 탈부착이 나왔네요. 그래서 전륜 쇼캅쇼바를 탈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의 순서와 우리가 요령이 또 필요, 한가요 내용도, 어, 살펴보도록 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치별 측정, 부품 교환 조정에서는, 어, 종감속, 구동 삐년교, 그리고 종감속교에서, 어, 종감속교 탈부착, 분해 조립이 나오고, 거기에 예, 링겨 백래시가 측정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분해조립용이 따로 준비가 되고 어, 백래시가 점검할 수 있도록 측정용이 별도로 준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다이얼 게지를 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게이지 사용, 세팅하는 방법이 예, 측정값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브레이크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어, 시험장에 우리가 탈부착용은 작동까지는 확인하지 않더라도 실제 문제는 작동까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죠. 따라서, 브레이크 패드를 갈았다든지 아니면 휠 실린더 그리고 뭐 라이닝, 뒷라이닝을 갈았다든지 어떤 경우든 간에 브레이크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에어 빼기 작업을 통해서 반드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고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제동력 측정. 제동력 측정은 어, 이것도 세시 쪽에서 공통사항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 적어도 두 가지 문제 1, 2안 중에 꼭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 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 나오면 한 번은 꼭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전륜에 해당이 되느냐, 후륜이 해당이 되느냐, 전륜이든 후륜, 후륜이든 기준값 어,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계산식에서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 측정을 하면서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 시험장에서 직접 어, 제동력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측정값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 계산식은 수검자가 계산하고 판정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되는 예, 경우가 아,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품 탈부착 이상부익 요즘에는. 이 불품 탈부착이 이제 전자지역 쪽에서 이제 하나가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자동변속기에 이제 자기진단이 들어가게 됐어요. 자동변속기 자기진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변속기에 대한 자기진단 문제를 확실하게 좀 파악할,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능사 문제로 출제가 되다가 요글래는자동변속기가 어, 산업기사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면서 고장부위가 두 가지 이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전기 문제에 있어서는 1번 문제가, 어, 부품 탈부착, 어, 시동, 시동모터 탈부착 작업이 되고, 어, 기동회로에 관련된 전류소모 전압강화 시험이 측정용으로 따로 준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 분해조립용, 탈부착용 따로, 그리고 측정용 따로. 이건 측정용은 대체적으로 시뮬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조동의 점검은 광축과 광도를 점검하는 거죠. 광축, 광도 점검은 어, 이렇게 에, 지금 측정값 때 이어지지만은 어, 시험장에 따라서 엔진 시동을 걸고 어, 빔 상태를 하이빔 상태로 놓고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가 하면 시동, 배기 개수 문제 때문에 DC 컨버터를, 충전기를 별도로 배터리에 물려놓고 AC에 전원을 꽂아준 상태에서 전조등을 점검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간에 라이트에 비춰진 광축, 광도 측정하는 내용 전기 쪽에서는 이에일리한 문제 중에,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두안 중에서 아, 50%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의장치 문제도, 어, 반드시 거의 출제가 되고 있죠. 어, 전기 문제에서 공통적인 문제로 어, 출제가 되고 있다. 단, 어, 돌아가면서 어, 거기에 따른 어, 편의장치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예, 이 내용도 이해를 하고 그 의미를 어, 이해하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전기 회로에 대한 점검. 회로 점검에 대한 부분은, 어, 등화장치 문제가 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고장 부위가 두 가지 이상 고장을 내서 고장 부위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일란에 대한 문제를 쭉 살펴봤고요. 이 문제는, 어, 문제, 엔진 문제부터 해서 일란 문제부터 한번,부터 쭉 이제 나머지 부분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